정부의 경제제일주의 시책에 호응해서 자립경제 확립의 요건인 국산품의 영구와 외래품의 밀수입 방지를 외치면서 김철 씨를 주동으로 한 자립경제축구대가 서울의 번화가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수품 판매 금지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시내 요소에 우량 국산품 거리센터를 마련해놓고 일반 소비대중에게 국산품의 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 열린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외국 담배 흡연 금지 법안과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의 기초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둘렀습니다.